것이 가장 훌륭합니다. 이와 같이 참 훌륭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 의지를 잘 들었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제 3지 설명 안에다 이렇게 글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대개 이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해도 앞에 사람이 이야기한 거 간단하게 말하면서 아, 참 이러이러한 그 표현을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시 딴 사람에게다 이제 설해주기를 다른 내용 이야기하기를 청하는 그런 식을 이제 밟고 있습니다. 이건요, 뭐 천년, 2000년 전에 아니면 2600년 전에 이런 체계가 완비되었다 손치더라도 오늘날에 와서도 하나도 여기에서 더 발전한 것도 없고 발전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이 격식, 이 법을 따르고 있고 이 법을 따르면 틀림없어요. 그대로 그 여법하게 법도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할때 그렇습니다. 그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행사 때그 자주 이제 우리 그 불교계에도 보면은 그 내빈 소개를 하는데 행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어요, 보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오늘 행사 다 끝나고 뒤에 마지막에 가서 오늘 행사에 누가 누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게 그게 잘못된 거야. 어디 경전에 어디 내빈 소개가 그렇게 마지막에 있는 경문이 어디 있어요? 전부 처음에 있지. 청급 대중을 소개하는데 이 화엄경에서 보면은 이제 몇 페이지가 됩니다. 수백 명의 보살들 이름을 전부 소개하잖아요. 앞에 지루할 정도로 이름을 낱낱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야. 내빈 소개를 먼저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아, 이 행사의 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 우리 그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스님들은 뭐 초파일 행사를 하든지 뭘 무슨 뭐 낙성식을 하든지 할때꼭그 격식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기 경전에 다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이치에 맞아 또. 다 행사 다 끝난 뒤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축사한 사람도 있고 경례사한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올라와서 먼저 했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또 이제 내빈 소개를 하면 그 사람들 이름 또 거론해야 된다고. 그안 맞는 거야, 그건. 모양이 아닌 거야. 요즘 또 그런 박수가 흔해가지고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하는 거. 그것도 군더더기야.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내려간 뒤에 다시 한번 하자고 하는 거. 그건 정말 그 듣기 거북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앞에서 박수 친게 그만 희석이 돼버리고 말아. 그런 것들도 뭐못 느낀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 아주 그것을 미세하게 잘 느껴가지고 그 감지하는 사람들은 또 있으니까 아이고 저런 행사를 저렇게 빛이 안 나게 뭘 해도 빛이 안 나게 하는구나. 사람들은 또 뒤에서 그런 걸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행사가 제대로 빛이 나게 하려면 그런 순서도 아주 그 여법하게 잘 밟아서 해야 됩니다. 청설이라 설회를 청한다. 일체인천 공양되어 일체인천이 다 그에게 공양하느냐. 원의연설 제3지하소서 원컨대 제3지를 연설해 주소서. 여법상인 제지업을 법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법하고 더불어 상응한 모든 지업을 기여경계 희귀천 하노이다. 그 경계와 같이 해서 구천 갖춰서 철량해 드러내 주기를 희망하노이다. 잘 드러내서 그 삼지의 이치를 잘 드러내 주기를 희망한다. 대선 소유시계법과 대선 부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보시와 지계의 법과 그리고 인혁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와 그리고 방편바라밀과 자비의 도와 부처님의 청량한 행과 원을 다 연설하여 주소서. 시해 해탈을 보살이 다시
청해서 말하되 무에 대사 금강장이여 두려움이 없는 큰 선비 금강장 보살이시여 원설 시입 제3지하는 원컨대 제3지에 시판하는 유연심자 제공덕 부탁하고 유아심자 유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든 공덕을 원컨대 설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제 청하면서 간단하게 제3지에 대한 내용도 약간 언급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입3지의 십심이라 저기 이지에 들어가는 열 가지 마음도 있었죠. 또 3지에도 또 열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시에 금강장 보살이 고 해탈을 보살은 하사대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미 제2지를 정청정하게 이미 했고 요깁 제3진된 제3지에 들어가고자 할진된 단기 십종 심심이니 열 가지 깊은 마음의 마땅을 깊은 마음을 마땅히 일으켜야 하나니 하등이 위시고 소위 청정심과 안주심과 청정은 텅 빈 마음 그 다음에 안주심 딱 안정된 마음 그 다음에 염사심 세속적인 것 아주 번뇌 번뇌를 다 실어서 버린 그런 마음과 그 다음에 이탐심 탐욕을 버린 마음과 불태심 물러서지 않은 마음과 견고한 마음과 명성심 이거는 이제 열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정이 제일 중요해요.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 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밝고 성한 아주 그 왕성한 그런 마음과 용맹심과 광심과 대심이니 보살이 이시 십심으로 열 가지 마음으로서 제3지에 얻어 들어가느니라. 유의법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발광지라고 하는 것 빛을 발한다. 그 여기에 이제 인욕을 보시지게 인욕해서 인욕을 중심으로 이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기타 다른 것들도 많이 언급하면서 이제 제 3발광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유의법의 실상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인생 무상, 세상 무상부터 일단 알고 봐야 된다. 그래야 불법이 귀에 들어온단 말이야. 인생이 무상한 줄도 모르고 세상사 그거 무슨 뭐 벼슬이니 재산이니 하는 거 그런 게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그 다음에 불법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틈이 없어 도대체가. 그래서 유의법의 실상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불자야 보살 마살이 주 제3지에 제3지에 머문 뒤에 관 유의법이 일체 유의법 우리가 잘 아는 일체 유의법은 뭐죠? 여몽환포령 몽환포령 여로 여겨진 응작 여시화 일체 유의법은 금강경의 대승 시교 대승불교의 시작점 진정한 대승도 아니야 금강경은 시작하는 대승이라고 시작의 대승이야 대승 시교라고 딱 못 박아놨잖아요 대승 시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포령이다 일체 유의법이 법의 여실상, 실상과 같음을 관하나니 진실한 모습, 유의법의 진실한 모습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뭐예요?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 여겨진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 응작 여시관하라. 응당 그렇게 보아라 말이야. 우리가 뭐 평소에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사실 생활 속에서도 그런 거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런 거 느끼고 또 그 정치 세계에 무상한 거 그 전부 경전이야. 화엄경까지는 뭐 못 된다 하더라도 금강경 정도는 돼.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령이라고 하는 이치는
정치 세계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 그 우리는 그 다행히도 별 볼 일 없는 서민이 돼서 큰 그 정치의 소용돌이에 우리 세차게 흘러가는 모습을 언덕에 앉아서 그것도 서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더 편안한 의자 놓고 앉아갖고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큰 물결이 흘러가는 것을 저 감상하고 있잖아요. 참 잘 논다, 잘 논다 하고 막 물이 그냥 소용돌이 치고 흙탕물을 일으키고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개, 돼지, 소, 말이 떠내려가고 뭐 하는 그런 그 그런 모습을 우리가 큰 물이 졌을 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저 영덕 50천 변에 살았기 때문에 큰 물이 지면은요 그런 모습 많이 봐요 여름 되면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다행히 별 볼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민이 돼가지고 그런 것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양한 위치에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그 소용돌이 속에 그 떠밀려가고 흙탕물 속에 아우성 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제 3자의 입장이 돼서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은 참 다행 중에 큰 다행입니다. 소위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포령하고 그것이 곧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무상하다 말이야. 첫째, 일체 유의법, 인생사, 세상사 무상하다. 그리고 괴로운 것이다 말이야. 서로 한참 뭐 권력을 잡았을 때는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또 그 과부 받느라고 사정없이 뭐 끌려다니고 큰 집을 들락날락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게 다. 또 부정한 거라, 부정한 거. 청정하지 못한 일이라. 온갖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그냥 드러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그걸 이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가 또 그다음부터 이제 또 받는 거야. 지가 지은 것보다도 더 받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사건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환하게 보고 있잖아요. 불안온과 편안할 날이 없어.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날이 없어. 또 폐괴야. 그건 무너지고 시간이 가면 다 뒤바뀌고 무너지고 흩어지는 일이라. 불구주라. 이건 폐괴하고 같은 뜻인데 오래 머물지 아니한 거. 그 다음에 찰나생멸이야. 순간순간 그냥 뒤바뀌는 거야. 순간순간. 개인으로 보면 생로병사하고 추나추동하고 생주임이라고 성주개공하는 이치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 비종전재생과 비향후재 그와 전제로 하기 앞에 것으로부터 생한 것도 아니고 또 뒤에 것으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여 현재주며 현재에 머무는 것도 아니야. 그대로 있는 것은 더욱 아닌 거야. 내 세상인가 했더니 어느새 정치가 뒤바뀌어가지고 말이야. 뒤바뀌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먹히고 먹는 그런 상황이 된다. 비여 현재주. 참 이런 설명은요 이 깨달으신 이제 성인들 불보살들을 조사스님들의 그런 그 안목에서는 참 아주 명확하게 가차 없이 매정하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치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이치이기 때문에 내가 네 보고 한 소리냐 말이야. 나 보고 한 소리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나보고 안 산다 그럼 책임 없는 거야. 아무리 매정하게 아주 비정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건 나보고 안 산다. 나도 거기에 다 포함된단 말이야. 사실이 그렇고.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한 것을 관하며 관 일체 이법의 그건 이제 그런 것이며 그렇게 이제 관자를 세상을 관하나니 여실한 상을 관하나니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러한 이치며 또 우관 이럴 때 관자는 또 뒤에다 새겨요. 또 차법이 무구무이하며 구제함도 없고 의지할 바도 없어. 세상사 뭐 어떻게 의지가 됩니까 그게? 그 무엇도 의지할 바가 못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이치를 제대로 알고 살면은 냉랭할 수밖에 없어. 냉랭. 그래도 그게 나은 거야. 따뜻한 온기가 없어도 차라리 냉랭해도 그게 차라리 나은 거야. 온기 있다가 식어버리면 어쩌려고. 뻔하잖아요. 인생사. 여우여비 하며 여우여비 또 근심으로 더불어 함께하고 슬픔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고뇌 동주하며 고뇌와 함께 머물며 애정 속이며 애정 사랑과 미움의 얽힌 바이며 여기다 설명 다 해놨네 아주. 그 다음에 수척 전다하며 근심과 걱정이 더욱더 많으며 무유 정적하며 멈추거나 쌓임이 없으며 탐의 지, 탐진 지의 불길이 치연불식하며 활활 타올라서 탐진 지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이건 뭐 또 이걸 진심이 불이고 탐은 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배대하기도 하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여기는 탐진치의 불길이 치연이 쉬지를 아니하며 중환 소전으로 온갖 근심 걱정거리가 얽힌 바로서 이랴 정량하여 밤이 새면은 밤이 가면 더 나아질까 해가 뜨면 나아질까 천만의 말씀 더욱더 더 하는 거예요. 일야 밤낮으로 증장하며 여환불실함을 관한다. 환과 같아서 실다움이 없다는 사실을 관하니 관하니라. 이와 같은 유입법의 실상이 이런데 이런 것을 참고 잘 받아들인다. 인욕바람이래. 그래서 인욕바람이를 이러한 것을 다 수용하고 소화하고 참고 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지혜라 견여시하야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환하게 보고 나서는 일체 유입법에 배정염려하야 더욱더 세상사 싫다 말이야. 인생사 싫다. 정치세계 참 무상하다. 더 이제 진짜 진정으로 싫어서 취불지혜하며 깨달음의 지혜에 나아간다 말이야. 이거 세상사 인생사 환하게 좀 깨뜨려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무상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답답하다 말이야. 그래서 취불지혜라 깨달음의 지혜에 나아가면 견불지혜가 불가사이며 부처님의 지혜가 불가사이함을 보면 무등무량하며 가천도 없고 한량도 없으며 난득 난 무잡하며 얻기도 어렵고 뒤섞임도 없으며 무내무우하며 괴로움도 없고 근심도 없으며 지무해성하여 두려움이 없는 성 두려움이 없는 마을 두려움이 없는 도시 거기에 이르러서 무상이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두려울 까닭이 없는 거죠. 그러한 도시에 이르러서 불구태조하면 더 이상 이제 거기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불지혜의 경지니까 능구무량 고난 중생이니라 능히 할례 없는 고난의 중생들을 구제하느니라. 그 불지혜
단락은 아주 그냥 마음에 쏙 든 참 평화의 어떤 내용이 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종 애민심이라, 10가지 애민이 여기는 마음이라. 보살의 여시, 견, 열의 지혜의 이와 같이, 열의 지혜의 무량 이익함을 보며 한량없는 이익. 열의 지혜는 그렇게 이익하다 말이야. 일체 유의법을 다 졸업하고 다 꿰뚫어 보고, 아, 인생사, 세상사, 뭐, 그런데 하고, 거기에 더, 뭐, 뒤돌아볼 일도 없고, 더 감상할 일도 없고, 이미 졸업한 지 오래야. 졸업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미 큰 이익이 된 거예요. 졸업하고 뭐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손에 잡히지 없는 그것이, 그게 진정 졸업장이라. 진정한 이익이라. 무량 이익을 보면, 견 일체 유의의 무량 과한하고 일체 유의법의 한량없는 허물과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보고는 저 일체 중생의 십종 애민심을 내나니, 10가지 애민이 여기는 마음을 내나니 하등이 위시고, 소위 견제 중생의, 소위 모든 중생의 고독무의함을 보고 애민심을 내면, 고는 고아라고 하죠. 어려서 부모 없는 것을 고라고 하고, 독은 늙어서 자식 없는 것을 독이라 그래. 독거노인 그래. 예. 외롭고 외로울 독이지만 전부 뜻이 다 달라요. 어려서 부모 없는 것을 고, 늙어서 돌봐줄 사람 없는 것을 독. 그래서 그런 이들을 보고 애민심을 내며, 견제 중생의 빈궁 곤핍함을 보고 아주 가난해가지고 겨우겨우 고난하게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서 애민심을 내며, 또 모든 중생들의 삼독 화연하고 삼독의 불길이 활활,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너무 타, 그 사람은 도대체가 돌이켜 볼 줄도 모르고 그 삼독의 욕심이 끄질 줄도 모르고 그만하면 살만 하고만은, 그냥 삼독의 불길이 치열한 거야.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은 그만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불길이 세게 타. 그런 것을 보고는 애민심을 내며 불쌍한 생각을 내며, 또 모든 중생의 제유 내옥지소 금폐하고 모든 견고한 옥에 갇혀있는 바, 감금되어 있는 바를 보고는 생 애민심하며 애민심을 내며, 또 견제 중생의 모든 중생들의 번뇌 조림의 항소 부정하고, 번뇌가 얼마나 번뇌가 많은지, 뭐 삼독으로부터 108번뇌, 84,000번뇌, 빽빽한 숲과 같아. 빽빽한 숲에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번뇌에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기에 항상 덮이고 장애가 된 바를 보고는, 중생들이 그렇게 번뇌, 참 그 뭐 알아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스스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거 번뇌에서 좀 벗어났으면, 이 복잡한 상황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알고 벗어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인데 누가 옆에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벗어났으면 했는데도 이게 벗어나지가 않아.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그거 이리저리 뭐 훈수하고 간섭하고 무슨 뭐 조언을 하고, 참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는 생 애미심하며 그 현재 중생의 불선 관찰하고, 잘 관찰하지 못함을 보고는, 중생들이 그런 걸 관찰을 잘 해야 되는데 관찰을 못하고 얽혀들지요. 또 막 휘감기고 얽혀듭니다. 그런 것을 보고는 애민심을 내며, 견제 중생의 무선법 욕하고 선법의 욕심이 없음을 보고는 애민심을 낸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환경 참 좋다 해가지고 환경에 미쳐가지고 막 그냥
무슨 전일도 돌아보지도 않고 세상사 뭐 돌아보지도 않고 소임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환경 공부에 미쳐 있는 거야. 그게 선법의 욕이라. 선한 법의 욕심. 이거 없으면 안 돼. 이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선법 욕이 선법의 욕심이 없음을 보고 보살들은 애민심을 낸다 이겁니다. 아, 그 좋은 법을 만나고도 무심한 거야. 그 뭐 무심 도인이라서 무심한 게 아니고 아무 그런 그 욕심이 없어서 기대감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사람들 참 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보살은 애민심을 낸다. 또 모든 중생의 실제 불법하고 모든 불법 그 좋은 불법이 눈앞에 있고 턱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보고는 애민심을 내며 또 모든 중생의 수 생사류하고 생 애민심하며 생사의 흐름에 그저 살고 먹고 살고 하는데 그만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줄 모르는 거야. 그게 그 수 생사류라. 생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는 애민심을 내고 모든 중생의 실 해탈 방편하고 해탈의 방편을 잃어버림을 보고는 애민심을 내라니 이것이 열 가지입니다. 보살이 참 이 열 가지 애민심에 대한 내용이 아주 절절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